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 돼지 열병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인접한 경기도 여주시의 한 농가에서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원주시는 특별 방역에 나섰습니다. 이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 넘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다 최근 들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인접한 경기 여주에서도 발생하자 원주시가 방역작업을 강화했습니다. 공동방재단을 꾸려 농가 80여 곳의 방역을 지원하고 방역차량과 드론을 이용해 원주청과 성강 일대 철새도래지를 소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여주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 사례가 나오면서 원주 지역 농장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천과 양양의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평소보다 한 두세 배는 더 하고 있어요. 사장님들도 걱정이 많겠지만 기사분들도 애가 오면은 타격이 커요. 다행히 아직까지 원주 지역 내 발생은 없지만 전남과 경북에서 확인된 AI가 지난주 원주에서 불과 18km 떨어진 여주의 한 농장과 28km 떨어진 음성의 한 농장에서 발생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AI가 발생하면 해당 농장을 포함해 반경 3km 이내 농장은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반경 10km 내 농장은 가금류와 차량 등의 이동이 제한됩니다.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출입시키고 그리고 이제 생석회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진출물에 도포를 잘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에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화천의 축산농가 두 곳에서 발생된 데 이어 포천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1년 이상 지속된 돼지열병에다 조류독감까지 방역당국이 가축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원도의 내년 살림살이가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쟁점이었던 육아기본수당에다 농어업인수당도 신설되면서 도비로만 추진해야 할 내년 현금성 지원 사업이 무려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과연 현금성 사업 확대가 타당한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의 예산 심사 과정만 보면 통과되지 않을 것 같았던 육아기본수당. 강원도가 현금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사업 예산들을 대폭 줄였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조정된 예산은 7조 6천억 원의 예산 중 153억 원에 그쳤습니다. 강원도가 주력했던 육아기본수당 등 굵직한 현금성 지원 사업을 그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강원도가 자체 추진하는 현금성 지원 사업만 모두 18개, 1,190억 원이 넘습니다. 강원도 자체 사업 총 예산 1조 1,000억 원의 10%가 넘습니다. 내년에 월 10만 원 인상되는 육아기본수당 683억 원과 새로 추진되는 농어업인수당 375억 원이 책정되면서 크게 늘어난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취업성공금과 영농정착금 등 지원 명목도 다양합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령자도 늘어나면서 공적 연금 지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일자리가 기술에 대체되는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따라 사실상 각종 수당을 통한 기본소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세웠습니다. 문제는 재정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는 기존 사업들을 줄일 수밖에 없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강원도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15번째로 최하위권. 내년 강원도 부채는 6천억 원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강도 예산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정부 공공자금 관리 기금에서 1,425억 원, 도지역개발기금에서 550억 원을 차입하여 부족한 재원에 충당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 예산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문순 지사 공약 사업을 추가하면서 늘어난 몫이 큰데다 기존 사회복지 정책의 지출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런 현금성 지원 사업을 한번 도입하면 계속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도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우려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것은 도입 단계부터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원도는 현금성 지원 사업으로 인해 삭감되거나 축소된 기존 사업은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밝혀 돌려막기식 예산 편성으로 인한 재정 압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동해안에서 신갑평간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홍천군과 의회가 추진 과정이 불합리하다며 한전의 사과와 함께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중재 노력은 환영하지만 송전선로 건설 백지화가 답이라며 천막 농성에 나섰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천 지역 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는 3부 1배 행진에 이어 군청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한전이 오는 17일 입지 선정위원회를 강행해 홍천 남면과 서성면에 500kV 초고압 송전탑 100여 기 이상을 설치하는 경과 대역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한 홍천군과 군위에도 입지 선정위원회 위원 선정과 의견 수렴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한전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입지 선정위원회를 중단하고 기존 경과대여관 대신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놓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홍천 동의를 무시하면서 추진해온 모든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서 홍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추진 방법을 원점으로 돌아가 협의할 것과 해당 주민들이 요구하는 전면 백지화보다는 완화된 수준이지만 송전탑 반대에 괴를 같이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특히 입지 선정위와 경과 대여관에 대한 홍천군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인허가를 포함한 모든 행정 절차를 거부한다고 밝혀 정면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무시한 채 사업 추진을 강행한다면 홍천군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송전선로 관련 모든 절차를 거부할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이러한 가운데 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면담을 통해 동해안 신갑평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강원도 차원의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또 이번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맥락인 신규 원전 백지화와 노후 화력발전소 폐기에 역행하는 문제를 국회에 제기하는 등 반대 운동의 수위를 높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아동 관련 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CCTV 설치를 늘리거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최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동해의 모 어린이집에서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려 44차례에 걸쳐 6명의 아동을 때리거나 학대했습니다. 이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또 다른 보육교사 B씨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49차례에 걸쳐 6명의 아동을 때리거나 강압적인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시설에서의 아동학대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157건,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방안이 나왔지만 아동학대 문제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이 기소되더라도 아동을 숨지게 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일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여론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교사 아동비를 줄여주는 어떤 제도적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보육 공동체의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그 내부 고발자에 대한 어떤 보호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육아정책연구소가 영유아 부모와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한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아동학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내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강원도의회가 지자체 부담금을 국가 부담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른 강원도의 부담 비율은 9.5%로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구조로 고교 무상교육 정책을 다시 설계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021학년도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1차 시험 합격자를 홈페이지에 발표했습니다. 이번 임용시험의 1차 합격자는 413명으로 유치원 87명, 초등학교 317명, 특수학교 9명입니다. 1차 합격자들은 내년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4일 동안 남춘천중과 남춘천여중, 소양중학교에서 심층 면접, 수업 실현, 영어 수업 실현, 영어 면접으로 진행되는 2차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영월군이 지역 내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방학을 맞아 귀향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검사를 진행합니다. 오는 28일까지 타 지역에서 돌아온 대학생은 학생증을 지참하면 누구나 보건소를 통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한편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에 지난달 말부터 중단됐던 보건소 일반 진료 업무는 오는 14일에 정상화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한 도내 광역수렵장이 오늘 14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운영됩니다. 광역수렵장은 횡성과 평창, 홍천과 강릉, 양양 등 5개 시군 약 6,000제곱킬로미터에서 운영되며 포획 대상은 멧돼지와 고라니 2종으로 각각 최대 만 마리까지 포획할 수 있습니다. 횡성군은 약 1,000제곱킬로미터 규모로 200명의 엽사가 수렵 활동을 벌이며 안전사고 위험이 큰 만큼 주민들의 출입 자제와 가축 방목 금지, 밝은색 복장 착용 등을 당부했습니다. 동해 평화의 소녀상이 동해시에 기부 체납돼 앞으로 공공조형물로 관리됩니다. 동해시는 평화의 소녀상 관리단체인 동해평화나비초록에서 조형물 기부채납 의향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고 앞으로 공공조형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동해평화의 소녀상은 지난해 시민과 단체로부터 성금 6,240만 원을 모아 문화예술회관 앞에 건립됐습니다. 내년도 어촌 뉴딜 사업 신규 대상지로 도내에서는 네 곳이 선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공모에 응한 전국 236곳을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신규 어촌 뉴딜 대상지 60곳을 선정했고 도내에서는 강릉 소돌항과 삼척 초곡항, 속초 설악항, 그리고 양양 인구항이 포함됐습니다. 선정된 대상지에는 내년부터 3년 동안 어항시설 개선과 확충 등을 위해 한 곳당 100억 원 안팎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이영표 전 국가대표 선수가 강원FC 대표이사로 내정됐습니다. 강원도는 강원FC의 새 대표이사로 이영표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 나눔재단 이사를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천 출신인 이영표 내정자는 춘천 출신의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영국 토트넘 호스퍼와 캐나다 밴쿠버 화이트캡스 등에서 활약한 바 있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0년 통합문화이용권 우수지역 주관처로 선정됐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원권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의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운영실적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강원문화재단은 따르릉 배송 서비스와 잔액 소진 이벤트, 카카오톡 채널 문화누리인 강원 등 문화누리카드 정보를 전달하고 이용을 독려했습니다. 춘천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이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당초 춘천시는 오늘 14일까지를 2단계 적용 기간으로 정했었지만 수도권 등의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이에 맞춰 춘천 지역의 2단계 거리두기도 2주일 더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